혹시 한달에 자기비교수가 15일을 넘는다면 꼭 이 영상을 보도록 해. 나는 에고이스트 현민이야. 너희들이 지금 15일이 넘게 되면 자기의 횟수가 너무 많아. 그리고 그런 식으로 매일매일 한달 기간 1년이면 3년 4년 축적해 나가다 보면 너희들은 인생이 쥐어될 수가 있어. 왜 그럴까? 서양 이야기에서는 아마도 정력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그냥 정액을 배출하는 것을 그냥 땀을 흘리는 것과 비슷하게 생각해. 하지만 동양 이야기에서는 정액을 발산하는 것은 남자의 기본되는 힘, 에너지를 관점으로 보기도 해. 둘 중 뭐가 맞다 틀리다는 개인의 판단에 맡길게. 어쨌든 우리가 사정을 한번 하고 나면 모든 기운이 빠지고 현저 다녀오잖아. 그래서 유명한 권투 선수들도 시합에 나가서 흥분하지 않고 차근하게 상대방 때리기 위해서 쥐약수를 하고 꼭 링에 올라간다고 또 해. 하지만 우리들은 탈선도 아니고 우리들은 공부를 해야 되고 운동을 해야 되고 자기 개발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연애도 해야 되고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돼. 그러려면 우리의 에너지를 아껴야 되겠지. 그 방법을 알고 싶다면 놀러와. 여기까지. 야동 중독 치유 연구소.